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웹디자인 기능 살기출 문제 독도탐방 홈페이지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고급 난이도의 기출 문제입니다. 책을 통해 다음 화면 설계 기획서를 읽어보신 후 제공되는 이미지 소스 파일을 확인하시고 플래시 샘플 파일 등을 확인하여 작업 순서까지 계획하셨다면 바로 1단계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하여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에서 네임은 로고, 사이즈는 A4, 위드 210mm, 하이트 297mm, 컬러 모드는 CMYK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툴박스의 색상 모드에서 면 색상을 B6F6F9로 설정하고 선 색상은 15A3C7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옵션바에서 스트로크를 5포인트로 조정하겠습니다. 툴박스의 원형 툴을 선택하고 도큐멘트를 클릭한 후 일립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위드는 40mm, 하이트 40mm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원이 그려짐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툴박스의 크기 조절 툴을 더블 클릭한 후 스케일 대화 상자에서 유니폼 스케일에 50%를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작은 원을 하나 복사합니다. 선택 툴로 작은 원을 선택하고 Shift 살표 왼쪽을 두 번 눌러 왼쪽으로 작은 원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원이 선택된 상태에서 툴박스의 면 색상을 없음으로 설정하고 선 색상은 33A02C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 옵션바에서 스트로크를 2포인트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 메뉴를 클릭하여 면 속성으로 전환해줍니다. 레이어스 팔레트를 열고 큰 원의 패스 눈 아이콘을 클릭하여 잠시 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로 작은 원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락, 셀렉션 메뉴를 선택하여 잠시 수정이 불가하도록 잠궈주도록 하겠습니다. 면 색상을 1770FF로 설정하고 사각형 툴을 클릭한 다음 다음과 같이 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형 툴을 선택하고 원을 두 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로 도큐멘트의 빈 공간을 클릭하여 모든 선택을 해제합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면 색상은 없음, 선 색상은 빨간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께를 2포인트로 설정합니다.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다음같이 3 모양의 선을 그린 후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 메뉴를 클릭하여 면 속성으로 전환을 해줍니다. 컨트롤 알트 2번을 눌러 모든 잠금을 해제합니다. 선택 툴로 녹색의 작은 원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어렌지 브링 투 프론트 메뉴를 선택하여 오브젝트가 앞쪽으로 나오도록 합니다. 선택 툴로 오브젝트를 전체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을 엽니다.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디바이드 메뉴를 선택하여 오브젝트를 전부 분리해줍니다. 직접 선택 툴로 원 밖의 오브젝트들은 모두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선택 툴로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머지 버튼을 눌러 모든 오브젝트를 하나로 합쳐줍니다. 레이어스 팔레트를 열고 큰 원을 다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툴을 선택하고 화면을 한번 클릭한 후 캐릭터는 HY 경고딕, 색상은 440/440/4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독도 탐방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끝나면 선택 툴을 선택하고 적당한 크기로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작업 폴더에 로고.eps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러스트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